오늘은 소고기 무쇠 주물팬 구이 맛집 창고 43에 다녀왔습니다. 인테리어도 고급지고 자리 간의 간격도 꽤 넓어서 좋더라고요. 육사시미 하나와 안심, 등심, 새우살이 포함된 한우 명작 모듬을 시켜봤습니다. 와인 콜키지가 무료해 고기를 다 구워주니 회식으로 오기 좋습니다. 새우 모양의 새우살과 마블링이 훌륭한 등심, 안심되는 안심입니다. 육사시미는 치맛살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쫄깃한 스타터로 좋았습니다. 육사시미의 쫄깃한 맛이 와인과 함께 어우러져 식욕을 올려주더라고요. 무쇠팬이라서 연기가 많이 났었어요. 첫 고기로는 역시 기름기가 가장 적은 안심입니다. 무쇠팬 구이가 철판구이의 작은 버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버쿡 되지 않게 빨리 빼줘서 감자 위에 올려줍니다. 한입 시작하려니까 바로 등심 올라가더라고요. 소고기는 오버쿡 되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 무쇠의 열이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부드럽게 처음은 맛있었어요. 안심이니까요. 창고 43의 특징은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고기를 자른다는 것이었는데요. 철판구이 느낌을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등심도 고소하게 부드럽게 맛있었습니다. 와인 콜키지 무료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와인과 같이 즐기니 고기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안심과 등심을 한번 비교해 보았고요. 두께감에서 우선 안심이 훨씬 더 두껍게 썰려 있었고 철판구이로는 안심보다는 등심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심은 약간 덜 익어야 제맛인데 아무래도 오버쿡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새우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새우살을 이제 구워줍니다. 역시나 가위 없이 고기를 잘라서 구워주고요. 감자 위에 고기를 올려놓는 시스템이 좀 재밌었어요. 새우살도 등심의 일부로 기름기가 꽤 있는 부위입니다. 와인과 함께 즐기기에 아주 좋은 부위였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끝내기가 아쉬워서 하나를 더 시켜보았습니다. 특수의 부위라고 판매하고 있는 토시살이고요. 마블링이 그 어떤 부위보다도 훌륭한 것을 볼 수 있죠. 가격은 새우살과 동일한 130g에 69,000원입니다. 이날 저의 베스트는 이 토시살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소고기의 느낌을 아주 잘 담고 있었어요. 가시면 한번 꼭 시켜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고기를 먹고 냉면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슴슴한 평양냉면은 아니고 간이 되어 있는 냉면입니다. 겨자를 특이하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넣게 돼 있더라고요. 남은 고기를 쌓아서 먹으면 육쌈냉면으로 아주 훌륭한 맛을 내고요. 그냥 냉면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고요. 전반적으로 소고기 철판구이의 느낌의 고깃집이었고 고기가 특별히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맛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콜키지가 무료기 때문에 형님들 모시고 술 마시러 한번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